골다크 유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소식은 바로 유럽 이적 시장 결산입니다. 이제 유럽 이적 시장이 이번 시즌 말 그대로 좀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그리고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만한 이적들이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이 빵빵 터졌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가장 이번 시즌, 이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눈에 띄었던 팀은 바로 파리 생제르맹인 것 같아요. 이제 PSG가 처음에는 그 인터밀란 수비수 하키미 선수를 이제 8천만 파운드에 이제 데려왔죠. 그러고 사실 측면 수비수한테 그 정도 돈을 쓰는 게 쉽지 않은데 상당히 좀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세르지오 라모스 그리고 돈나루마 골키퍼까지 데려왔는데 이두 선수는 FA로 데려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오넬 메시 선수. 정말 좀 이거 얘기하면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메시 선수가 사실 바르셀로나와 재계약이 아주 아주 유력했거든요. 이제 뭐 사실상 사인만 하면 된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2시였나? 그때쯤에 사실 저도 그 시간에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전에는 분명히 바르셀로나와 메시의 재계약이 유력하다였는데, 눈 떠보니까 바르셀로나가 메시와 재계약에 실패했습니다라고 오피셜을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게 예산 문제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메시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새 이제 팀을 찾아야 했고, 그 결과 파리 생제르맹이 새 팀으로 정해졌습니다. 뭐 맨체스터 시티를 간다라는 뭐 얘기도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쪽에 있고, 뭐 사실 메시 선수의 몸값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이 맨시티 아니면은 뭐 PSG 정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맨시티는 결과적으로 발을 뺀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메시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지금 데뷔전까지 치른 상황입니다. PSG가 메시 선수 영입 이후에 상당히 좀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도 매우 많이 늘었고, 유니폼도 많이 판매량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저 역시도 PSG 메시 마킹 유니폼 하나 사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같은 사람까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워낙 그런 메시 선수의 골프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유니폼을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PSG가 거액의 이적료를 투자했지만 충분히 지금 뭐 마케팅 비용을 뽑아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팀이 바로 맨유였습니다. 맨유도 이적 시장 막바지 약간 뭐 셔터 내립니다 그런 느낌으로 빅 이슈를 하나 만들었죠. 바로 호날두 선수의 컴백이었습니다. 사실 호날두 선수도 유벤투스에 남을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뭐 여러 매체들이 호날두 선수가 이적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니까 호날두가 직접 자기의 인스타에다가 본인 피셜로 이제 나의 거취에 대해서 뭐 흔들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직접 남겼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적 시장 마감을 한 며칠 앞두고 갑자기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에 이적을 통보했다. 그리고 뭐 훈련장에서 뭐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뭐 락커룸에서 짐을 뺐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몇 시간 있다가 호날두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로 간다. 뭐 이적료는 뭐 3천만 뭐 유로라더라.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맨시티로 뭐 이적이 사실상 유력해 보였는데, 갑자기 또 맨유가 끼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 호날두 선수가 맨유 출신 또 스타이고, 맨시티가 데려온다는데 맨유가 가만히 있으면 뭐 팬들이나 뭐 맨유 출신 레전드들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또뭐 몸값도 알아보니까 뭐 이적료 3천만 유로면은 뭐 맨유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출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뭐 그래서 생각보다 낮은 금액이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맨유가 투자를 해서 호날두 역시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뭐 주변인들한테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왔다 그러죠. 뭐 그래서 결국에는 맨유 복귀를 선택을 했고, 이제 맨유 이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호날두 선수가 맨유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은 치르지 않았지만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대목이고요. 그에 앞서서 맨유는 또두 건의 대형 이적을 성사시켰습니다. 바로 산초 선수와 바란 선수인데요. 산초도 뭐 도르트문트에서 워낙에 잘했고, 이전부터 맨유가 노렸다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고요. 결국에 이번 시즌에 뭐 맨유 이적이 확정이 됐고, 바란 선수 역시 바란과 맥과이어가 같이 센터백을 보니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이제 맥과이어 선수를 짝으로 뭐 계속 뭐 린델로프나 이제 다른 선수들이 계속 서다가 조금 그래도 불안함을 보였는데 바란 선수가 서니까 확실히 이 클래스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장 이번 이적 시장에 저는 좀 피해자라고 꼽고 싶습니다. 바로 그릴리시 선수인데요. 맨시티가 그릴리시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 뭐 클럽 레코드를 세웠죠. 그 잉글랜드 선수 또 레코드도 세웠는데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생각했을 때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워낙에 뭐 메시, 호날두 이런 이적이 엄청난 대형 이적이 터지다 보니까 그릴리시 선수 역시도 뭐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고 뭐 화제 생산 면에서 뭐 충분히 좋은 선수였는데 지금 이제 워낙에 다른 이적 그런 팀들이 좀 대박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릴리시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무침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 밖에도 첼시가 루카쿠 선수의 또뭐 복귀를 또 재영입을 결정을 했고 바르셀로나는 이번 이적 시장에 좀 가장 또 다른 피해자는 바르셀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뭐 재정난으로 인해서 메시 선수를 뭐 눈물을 머금고 보내줬어야 했고 그리고 그리즈만 선수도 처분을 했고 또뭐 에메르송 로얄이라던가 뭐 일라이스 모리바 같이 좀 나름 알짜배기 매물들도 상대적으로 싼 값에 처분을 해야 했던 바르셀로나였고요. 그 대신 뭐 FA로 아구에로 선수나 뭐 데파이 선수 데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바르셀로나의 명성에 좀 걸맞지 않은 영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는 뭐 알라바 선수 FA로 데려왔고 뭐 계속 공공연하게 또 노리는 게뭐 알려졌던 카마빙가 선수 장기 계약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하면서 뭐 미드필더 라인 뭐 카카모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 카세미루 라인에 저 앞으로 좀 장기적인 세대 교체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뭐 카세미루 선수는 재계약을 했고 토니 크로스나 뭐 모드리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뭐 카마빙가나 뭐 앞으로 뭐 다음 시즌에 뭐 포그바가 많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또 중원의 세대 교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 트렌드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FA 이적이 좀 많아요. 이제 FA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그 팀이 좀 다시 재계약을 하기 좀 애매했던 선수들. 그게 바로 뭐 메시 선수. 뭐 이거는 바르셀로나가 돈이 없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라모스나 돈나룸마 이런 선수들도 원소속 팀이 재계약을 못했던 경우 좀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했던 경우 그리고 돈나룸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팀으로 더큰 팀으로 가겠다라고 어필을 하면서 재계약을 좀 의도적으로 거부한 케이스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아구에로 선수 맨시티에서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기 때문에 메시와 한 팀에서 뛰고 싶어서 바르셀로나 이적을 결정했는데 뭐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됐고 알라바 선수 역시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룰 건다 이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새 팀에서 도전을 하고 그리고 연봉도 대폭 인상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트렌드를 살펴보면 재정이 좋지 않은 구단의 에이스가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이제 이 연봉 셀러리 캡을 맞출 수 없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메시와 재계약이 실패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리즈만 선수도 연봉이 높은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1년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인터밀란도 지금 중국 그 수닝 그룹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밀란도 지금 뭐 후원 규모를 줄인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터밀란도 하키미 선수나 루카쿠 같이 알짜배기 선수들 뭐 이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코로나 시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중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구단들이 재정적으로 조금 숨통이 좀 트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거액의 이적료를 서로 간에 쓸수 있었고 그리고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거든요. 그때 못 썼던 거를 좀 올해에 좀 많이 썼다라고 설명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팀을 또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반대로 리버풀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그 대신 주축 선수들 뭐 알리송, 뭐 살라, 뭐 마네, 그리고 로버트슨, 알렉산더 아놀드 같이 이런 주축 선수들과 재계약을 하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주장 헨더슨 선수도 재계약에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 영입한 선수는 뭐 라이프치히에서 온 수비수 코나테 선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주축 선수들을 다 지켰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리버풀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이적 시장이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다른 팀들이 워낙에 좀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했기 때문에 뭐 클롭 감독의 좀 머리가 많이 아프지 않을까. 이 선수들을 다시 좀새 판에 짜서, 그리고 리버풀에 있는 지금 기존의 선수들이 뭐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해봤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해봤기 때문에 어때 보면은 좀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 선수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게 좀 클롭 감독에게 남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주요 빅클럽들 이적 상황 살펴봤고, 또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뭐 그런, 그리고 빅 이적 소식들 한번 다시 리뷰를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